안녕하십니까. 전산응용 기계제조기능사 이도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3D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모델링을 우선 해야 되고요. 3D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2D 도면으로 그려놓은 CAD 파일을 이용해서 본체 그리고 그이글 특별히 축 커버까지 이렇게 3D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체를 할 텐데요. 3D 도면을 한번 보실까요? 3D 도면이 최종 결과물이 이와 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능사에서는 이각 부품의 외형만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면 되는 상태가 되면 되고요. 산업기사나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본체나 혹은 이렇게 내부가 좀 보여져야 되는 이 안쪽이 보여져야 되는 형상들은 4분의 1 단면을 해서 안쪽이 좀 보이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외형만 보여주시면 되고요. 2018년도부터 각 부품에 대한 질량을 3D 도면에서는 비고란에 입력을 하게끔 이렇게 시험 내용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품에 대해서 질량도 측정할 줄 아셔야 하고요. 첫 번째로 이제 본체를 모델링을 할 텐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인벤터입니다. 이 3D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이 인벤터도 있고, 솔리드웍스도 있고, 카티아도 있고, 유지라든가, 프로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인벤터로 작업을 할 거고요. 다음. 보시다시피 이 본체는 이와 같이 안을 뜯어보면 이와 같은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이 이제 구멍들, 이 베어링 구멍이죠, 여기는. 여기 나사 구멍, 그죠? 나사 구멍들이 또 정확히 표현이 돼야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리브, 그런 보강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카운터 보호 구멍까지. 정면에서 4분의 1 닫는 거를 했을 때 보여지는 모양. 이렇게 되어 있고. 잘 보시면, 이밑 바닥면은, 사각형을 그려서 돌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쪽이 원통 부분 있죠. 여기는, 일정 부분이 이제 회전체입니다. 회전체이기 때문에 회전체로서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차재파로 빼내야 할 부분들과 그리고 합재파으로 붙여야 되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2D 도면을 포트1에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 CAD 파일을 이용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3차원 모델링을 하면 작업을 훨씬 빠르고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CAD 2D 화면을 이렇게 작업한 거를 띄워놓고요. 그리고 이제 인벤터에 가서 인벤터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새 부품 얘를 이용하셔도 되고 혹은 위에 시작하기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와 같이 나오면 왼쪽에 템플릿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standard.ipt 요게 요 밖에 있는 요 버튼을 눌렀을 때와 동일한 템플릿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IPT를
선택을 하고 작성을 눌러서 이와 같이 이제 모델을 하기 위한 IPT 파일 템플릿이 열렸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인벤터 프로그램은 버전이 2018 버전이고요. 이미 환경 설정은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 그리고 ISO 규격에 따르는 환경 설정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IPT 파일 템플릿이 이렇게 열리면 일단 2D 스케치 시작 버튼을 눌러서 2D 스케치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기본 상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벤터 기초 과정을 익히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검색키 패널에서 원점을 펼쳐보시면 이 안에 기본 상면과 기본 축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D 스케치 시작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F6번 F6번을 누르면 등각 보기 상태가 되죠. 등각 보기 상태에서 XY 평면을 먼저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XY 평면이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 시점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2D 도면에 이와 같은 본체의 형상에서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 형태가 되는 거고요. 평면도에서 바라보면 이제 여기 가로 길이가 72, 세로 길이가 84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사각형을 그리는 방법 중에 두 점 중심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원점 클릭하고요. 가운데 휠 아래로 올려서 살짝 전체 화면의 사이즈를 줄여놓고 가로가 72, 탭 눌러서 세로가 84.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 엔터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는 바로 스케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6번. 그리고 얘가 정면도나 좌측면도를 보시면 여기에 높이 높이가 여기서 요 지점이 될 건데요. 높이가 10이 되죠. 그래서 여기 돌출 버튼을 눌러서 10만큼 돌출을 합니다. 그리고 평면으로 보시면 이곳이 코너가 반지름이 8이 되어있죠. 목각기를 해서요 수치를 8을 주시고 모서리 네 군데를 순서에 상관없이 네 군데를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플랫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체의 원통 부분을 모델링을 할 건데요. 바닥에서부터 이 원통 부분의 중심까지가 70이죠. 그래서 XZ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건데요. XZ 평면을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하려고 2D 스케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F6번 해놓고 제가 F7번을 해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스케치하려는 면을 기준으로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생략이 됩니다. F7번이 그래픽 슬라이스 기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F5번 눌러서 다시 평면 상태 화면으로 들어오고요. 자, 여기서는 내가 직접 스케치를 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2D CAD에서 드로잉 해 놓은 2D CAD 파일을 이용합니다. CAD 파일을 이용하려면, 레이어는 현재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해놓고, 치수선과 문자를 우선적으로 가리시고요. 자, 얘는 회전체가 되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이렇게 회전체가 되는 원통의 중심선에서 위쪽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인벤터로 와서, 자, 인벤터 현재 스케치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합니다. 자, 그럼 마우스 포인터에, 자,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윤곽이 마우스 포인트에 붙어 있고요. 자, 얘를 그냥 클릭을 해 보시면, 캐드의 2D 드로잉 선들이 이와 같이 붙여넣기가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중심선은 필요가 없죠. 먼저 이제 얘를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을 하기 전에 여기 형식 버튼을 눌러서 여기 형식 표시 버튼을 누르면 CAD에서 가져온 모든 선들이 인벤터에서 불완전 정의 상태의 선들을 바뀝니다. 자, 이와 같이 되면, 자, 가운데 이 중심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을 해서 딜리트 하시고요. 자르기로, 가로 중심선 기준으로, 자, 이 아래쪽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제거하시고, 가로 중심선도 양옆에 튀어나온 부분은 자, 이와 같이 제거를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사 구멍에 해당하는 자, 이 드로잉들은 선택을 해서 딜리트 제거를 해 주시고요. 자, 회전체가 되는 이 부분만 일단 옮겨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직 작업이 다된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CAD에서 자, 문자와 치수, 자, 가려놨던 레이어들을 다시 나타나게 해서 치수를 확인을 하면서, 자, 바닥에서 여기까지 70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자, 오른쪽 선이, 자, 이쪽, 원통 부분과 동일선상에 위치를 하죠. 자, 그래서, 동일선상 구석 조건으로, 자, 만들어져 있는 선창 형상의 오른쪽 모서리와 다시 하겠습니다. 자, 동일 선상 구석 조건을 이용을 하면 현재 이 위에 그려져 있는 이 스케치는 치수라든지 구석 조건이 잡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형태의 변형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조건을 이 상태에서 함부로 이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는 그래서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먼저 형상 투영을 해서 자, 밑에 3차원 형상 그려놓은 거에 오른쪽 아래 모서리 자, 여기를 클릭하면 이 포인트가 형상 투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을 자, 여기 초록색 점에서 자, 수직으로 자, 길이는 70,
으로 해서 각도는 90이죠. 자, 이와 같이 선을 그려놓고, 자, 여기 만들어져 있는 형상을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불완전 구속 조건일 때는, 불완전 구속 형태로 그려져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구속 조건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 이동을 이용해서 위치를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2D 형태를 전부 선택을 하고 기준점을 여기 오른쪽 아래 포인트를 찍어서 여기 일치되게 이와 같이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거 종료하시고요. 그리고 요 선은 유성선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자르기를 이용해서, 자, 이런 부분은 다시 제거를 해 주시고, 자, 이 선은 통째로 그냥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하시면 되고, 자, 이선 또한 조성선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일단 마무리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회전. 자, 회전을 이용해서 폐쇄된 공간이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자동으로 프로파일이 잡히고요. 자, 축은 자, 이 구성선.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자, 이와 같이 전체. 자, 360도 회전을 하면 자, 이와 같은 회전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회전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밑에 리브 부분을 작업을 하는데요. 자, 리브 부분을 작업할 때 여기 보시면 이쪽 면에서 여기 중심까지가 45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 왼쪽이 이쪽 면이 되는데요. 이 면으로부터 평면에서 간격 대위를 해서 방향은 반대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45. 그래서 이와 같이 면을 생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생성된 면은 오른쪽 클릭해서 자동 크기 조절을 클릭을 하시면 형상 크기보다 조금 크게 이와 같이 평면이 형성이 되고요. 이와 같이 면이 형성이 되면 2D 스케치를 이 면에 2D 스케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F7번 그래픽 슬라이스를 해놓고 자, 이때는 이제 좌측 면들을 참고를 하셔야겠죠? 자, 여기서 거리가 6이고요. 선 해가지고, 대략, 여기서 이쪽으로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치수로, 여기 이제 위치를 잡으셔야 되는데, 치수를 하기 전에, 형상 투영을 해서 여기 가로 모서리 여기를 클릭을 해서 2D 선이 이렇게 형상 투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요. 자르기로 여기 아랫부분은 자릅니다. 그럼 자동으로 자르기를 하면서 여기가 일치 구속 조건이 잡히는 거고요. 여기 치수가 6이기 때문에 자, 치수로 여기 끝점에서 요 점까지 이 거리를 이거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는 자, 이 원통 부분과 접점 구속 조건이죠. 그래서 접선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원의 모서리를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달라붙게 되고요. 자르기로 이쪽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자, 여기 중심에서 세로로, 자, 이와 같이 수직으로 선을 그려놓고, 자, 이 선을 기준으로 미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을, 이선 기준으로,
위로를 하시고요. 가운데 이선은 구성선 바꾸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일선 또한 구성선 변경해 놓으시고, 아래쪽은 이제 요 끝점에서부터 요 끝점까지 선을 연결하시고, 작업을 2D 작업을 하는 중에 3D 형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와 같이 자동으로 형상 투영이 되는 선이 있으면, 이런 선들은 구성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 또한 오른쪽 클릭해서 이제 구속 조건 삭제를 하셔가지고요, 자르기로 이 부분을 제거를 하시고, 이와 같이 작업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돌출을 할 건데요. 인벤터 버전이 2015 버전 이상에서는 형상 투영으로 2D화한 선을 이와 같이 구속 조건을 제거를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보다 낮은 버전은 형상 투영으로 생성된 선들이 구속 조건 삭제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인벤터가 2015 버전보다 낮은 버전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형상 투영으로 된 선을 선택을 해서 이선 자체를 구성선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원을 다시 이 지점에서 동일한 크기의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름 60으로 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선을 그려놓고 자르기로 이 선을 이 부분을 자르기를 합니다. 자르기를 할 때에는 치수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자르기를 하시면 이와 같이 제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여기 이제 불필요한 선들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왼쪽에 공택기 패널에서 이 스케치, 내가 방금 스케치한 이 스케치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빨간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개체들을 확인을 해서 이 중에 불필요한 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선은 3차원 모델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선으로 된 부분이 하나의 폐쇄된 공간으로 이와 같이 존재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마무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면 자체는 오른쪽 클릭해서 가시성 클릭해서 숨겨주시고, 이 부분이 두께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치수를 확인해 보니까 6이죠. 근데 여기는 중간 평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출을 하시는데 6만큼 돌출을 하면서 양쪽으로 돌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이 해서 리브의 한쪽을 모델링을 했고요. 이제 이쪽에 보이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하려면, 이 부분은 인벤트에서 리브라는 3D 모델러를 이용해서 리브를 형성하시는데요. XZ 정면을 선택을 하고, 2D 스케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F7번 그래픽 슬라이스를 하면 이렇게 절반이 제거된 상태로 보여지죠. 이 상태에서 선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시고요. 형상 투영해서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형상 투영을 하시고,
자르기로 이렇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2D 도면을 다시 확인을 해서, 여기가 8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곳을 그릴 때는, 여기서 여기 자로 측정을 해서, 이 거리로 도면을 그렸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6이 되고요. 그래서 치수로 여기서 여기가 8이 되게, 여기서 여기가 6이 되게, 이와 같이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형상 투영을 했던 이 선들은 구성선으로 바꿔놓고요.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여기 리브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작업을 하려고 할 때는 스케치에 이 대각선 하나만 실선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실선을 그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렸던 선들은 이와 같이 구성선으로 다 변형을 시켜 놓으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리브 하셔가지고 이 버튼 두개 중에서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3차원 형상이 보이는 상태가 되면 정상적으로 선이 스케치가 되었다는 의미고요. 이렇게 되면 방향도 지금 제대로 되었다는 얘기고, 만약에 방향이 다르다면 3차원 형상이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리브 부분 또한 여기 표면도에 보시면 여기 6이라고 치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께가 6이 되겠죠. 그래서 6으로 해서 확인하시고요. 계속해서 반대쪽 이쪽도 리브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XZ 평면 기준으로 2D 스케치 들어가서 F7번 선을 이와 같이 수직으로 그려놓고요. 형상 투영을 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형상 투영을 하시고 자르기로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치수로 여기가 3이니까 형상 투영된 선 위에 거든 아래 거든 둘 중에 하나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3이 되었지. 이렇게 하고 형상 투영했던 이 선과 이 선은 구성선으로 연결시켜 놓으시고요. 스케치를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리브 하셔가지고 두 번째 버튼 방향 확인하시고 두께는 아까 6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6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사 구멍과 플랫을 하면 이제 완전히 본체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 차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